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MJ 티처입니다. 오늘은 5단원 What's wrong?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활동 warm-up입니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장을 잘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서 공책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문장마다 틀린 개수는 손가락으로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활동 Let's Read입니다. 74, 75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오늘은 거기에 있는 글 두 개를 읽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ep 1, Skimming입니다. 빠르게 훑어읽기 방법이고요. 74와 75페이지 글을 빠르게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15초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스키밍을 통해서 글을 한번 훑어보니 이 제인과 톰에 대한 일기 형식의 글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인이 어디가 아프고 톰이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스텝 2 스캐닝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캐닝은 필요한 정보를 찾으면서 빨리 읽기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찾을 거냐면요. 첫 번째는요. 제인과 톰이 어디가 아픈지를 살펴보시고 그 아픈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인과 톰이 각각 그 아픈 증상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들었는지 그 문장에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필요한 정보를 찾으면서 스캐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2, 스캐닝을 통해서 찾은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인의 같은 경우는 toothache, 충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들은 조언은 go see a doctor, go see a dentist, 치과 의사를 보러 가는 게 바로 조언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탐의 경우에는요, fever, 그리고 runny nose, 열이 나고 콧물이 나는 증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일찍 와서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레몬티를 마셨고요. 그리고 get some rest, 좀 쉬는 거를 이제 조언으로 들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step 3, close reading이에요. 자세히 한번 우리가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읽는 것을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스스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7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What's the problem? Tuesday, June 2nd, rainy. My sister Jane has a toothache. She went to see a dentist today. The dentist said, You have bad teeth. Don't eat too many sweets. My sister was sad and said, Can I buy new teeth, Dr. Kim? Oh, Jane, I'm sorry you can't. 자, 이번에는 영상을 잠시 다시 멈추시고요. 눈으로 읽으시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7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What's the problem? Friday, June 5th, sunny. I didn't feel well in the morning. After lunch, I had a fever and runny nose. I came home early. My dad made chicken soup for me. It was good. He said, Tom, drink lemon tea and get some rest. I'm okay now. Thank you, Dad. 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이 큰 소리를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So, 이번에는 영상을 다시 한번 멈추시고요. 눈으로 읽으시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So, 글을 읽었으니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T or F, true or false 문제를 준비했고요. 선생님이 문장을 읽으면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Jane has a headache. 3, 2, 1. Jane 정답은 false, F였습니다. 왜냐하면 Jane은 headache, 두통이 아니고 치통인 toothache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Jane had a toothach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Jay went to see a dentist. 맞으면 T, 틀리면 F입니다. 3, 2, 1. 네, 정답은 T, true였습니다. Jay는 toothache 때문에 치과의사, dentist를 보러 갔었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Tom had a fever and a runny nose.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주세요. 3, 2, 1. 네, 정답은 T, true였습니다. 톰은 열과 콧물 나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Tom had chicken soup and drank warm water.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주세요. 3, 2, 1. 정답은 false였습니다. 왜냐하면 Tom had chicken soup까지는 맞지만 뒤에 drank warm water이 아니고요. drank lemon tea, 레몬티를 먹었기 때문에 정답은 F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 활동 홈워크는요, 교과서에 있는 read and do A와 B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MJ 티처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See you next time.